지난 에피소드까지 해서 결혼에 의한 독립 세대, 세대 구성 과정을 쭉 살펴봤었죠. 그래서 퀴즈입니다. 나머지 부분, 요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셨으면 해요.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을 기초로 해서 이혼에 의한 세대 분리, 그죠? 일단 결혼 상태에서, 결혼이면은 두 사람이 한 가정이잖아요. 두 사람이 한 가정인데, 일단 두 사람만 있는 걸로 가정을 하죠. 그러니까 자녀가 없이, 두 사람만 있는 상태에서 각자 이제 세대분리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세대분리 사유도 있어야겠죠? 그때는 이제 이혼이고, 이혼은 물론 증명서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혼 증명서. 이혼 증명서는 판사가 발부하는 걸로 하죠. 판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엔티티. 그죠? 엔티티가 이걸 발부하고. 이혼 증명서, 그러니까 이혼 증명서 자체가 이게 뭐예요? 이게 이벤트입니다. 요걸 이벤트로 해서 세대분리. 두 개의 세대를 구성하는 거죠. 하나의 세대가 두 세대. 하나의 세대가 두 세대로 분리돼요. 하나의 세대는 아키브 되는 거죠. 이건 아키브. 아키브 뭐 자동적으로 되는 거니까 우리 굳이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두 세대. 새로운 두 세대를 만들어내는 과정. 요걸 한번 코드로 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결혼 외의 방식에 의한 단독 세대 구성. 요것도 한번 코딩해 보시죠. 그러니까 뭐 직장이나 뭐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혼자 나는 독립 세대가 되고 싶다. 독립 세대, 그죠? 그럼 나이가 뭐 몇 살 이상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나이가 만 18세 이상이면 자신의 의사에 따라 독립 세대를 구성합니다. 독립 세대 구성이 가능하도록 코드를 구성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출생에 의한 가족 구성을 추가합니다. 출생에 의한, 이것도 마찬가지죠. 출생증명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출생증명서. 이번에는 판사가 아니라 의사가나 혹은 판사 또는 법원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는 법원. 그리고 이것은 의사 또는 병의원이 되겠죠. 또는 병의원에 의한 가족 구성을 추가. 나머지는 똑같은 과정으로 진행되죠. 다음에 사망에 의한 가족 구성은 또 제거. 삭제라고 해야 되나요? 삭제. 그렇죠? 그러면 이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경우에는 또다시 이전 가족은 새로운 가족 구성원으로 세대를 갱신하는 거죠. 갱신하는 과정. 이것도 한번 코드로 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경우 각각에 대해서 항상 어떤 한 가족의 최종 상태는 항상 국가의 OSCE 코드에 의해서 검증 가능하도록. 그죠? 예를 들어서 뭐 홍길동의 가족은 엄마 있고 아빠 있고 그리고 뭐 자녀가 아들 하나, 아들 1, 딸 1 이 상태란 말이에요. 이러한 상태가 마지막 상태, 이 상태라면 이 상태가 그 OSCE 코드에 의해서 검증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만약에 이전 상태가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딸만 있었다. 그렇다면은 이 경우도 마찬가지. 국가의 OSCE 코드에 의해서 이것이 검증되어야 됩니다. 항상 패밀리에는 OSCE 코드, 우리 이전 에피소드에서 본 것처럼 이 패밀리 상태가 어떻든 간에 항상 OSCE 코드가 첨부되고, 이 OSCE 코드를 통해서 이 사실이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요 네 가지 경우 한번 퀴즈입니다. 여러분 한번 코드로 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